뭐 저처럼 평범한 동네 치과에서도 디지털 기술만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수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교정 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이제 여기 파노라마 사진을 띄워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아직 젊어요. 젊은 남자인데요. 이게 교정 중이니까 사실은 교정 중에는 미세하게 이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교정기를 이제 뭐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데 저희는 철사를 붙이고 있어서 이제 그게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도 많고 그렇지만 앞니라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아예 이제 가이드 디자인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원래는 치아를 다 덮어가지고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단한 평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쓸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요. 왜냐면은 이 교정기 이제 붙어 있는데 이런 거 건드리면서 이런 거 건드리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교정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이드를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죠. 뭐 다행히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가이드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 플래닝 센터에 보내서 디자인할 때도 다들 잘 알아서 해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간단하진 않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교정하고도 연관되고, 이제 앞니인데, 한 번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네 개를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앞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뺐다 꼈다 하는 임시틀니로 만들어 주는데 그건 아무래도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앞니 하나 정도는 임플란트 하는 날 동시에 기둥도 세우고 임시치아 넣어서 얼른 보기에는 이제 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케이스는 이제 4개짜리를 한 거죠.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 넣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가 빠진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뼈도 이식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 뼈 상태가 보시면 그래도 발치한 거보다 좀더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당일날 임플란트랑 연결하는 기둥도 다 넣고 임시치아까지 한 케이스예요. 어쨌든 환자분은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 그 전에 임시치아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교정기가 있어서 임시치아도 이 임시 틀니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수술하느라고 이제 철사를 뺐는데 잠깐 하루 정도 이 철사가 이 가운데로 쭉 지나가니까 거기 뺐다 꼈다 임시 틀니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면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랑 연결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훨씬 편하죠.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뭐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당일날 이렇게 임시 보철을 한다는 게 간단하진 않은데 게다가 이제 4개짜리라서 이런 게 이제 디지털의 큰 장점인 거죠. 제가 임플란트 수술한 것을 이제 기공소 치아 만드는 데다가 디자인한 거를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가 수술한 대로 그대로 그 기둥을 제작을 하고 임시치아까지 제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수술 당일날 최대한 제가 디자인한 그대로 임플란트를 넣어야겠죠. 거기서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디자인한 거랑 너무 다르게 임플란트가 들어가 버리면 기공소에서 만들어 놓은 기둥 자체가 위치가 달라지니까 임시치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제가 수술한 경험을 따지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잘만 딱 들어가면은 크게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임시치아만 좀 여유 있게 만들어가지고 안에를 좀 이렇게 유격을 크게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둥까지 다 넣고 힘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임시치아고 임플란트는 이제 4개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뭐 아날로그로도 충분히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뭐 여기 기둥을 뭐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임시치아 사람 손으로 만들고 할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상당히 고도의 그 훈련된 분들이 이제 붙어야지 그게 가능하지만 뭐 저처럼 평범한 동네 치과에서도
디지털 기술만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술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새로운 걸 많이 느끼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저희 병원에서 임시치아까지 수술하면서 한 적은 이제 처음인데 시간은 제가 수술하고 임시치아까지 다 해서 붙이고 하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는 원장님들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저도 뭐 하면서도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는 여기 철사가 있고 위에는 철사 안 보이잖아요. 수술 당일날은 이 철사를 빼 철사가 있으면 그 가이드를 끼기가 어려우니까 가이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다 교정기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잘 수술이 된 그런 케이스죠. 제가 사실은 이게 수술 당일날 상담할 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도 아직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도는 한 거죠.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디지털을 이용해서 교정 중인데다가 게다가 앞니 또 임플란트 쉬운 거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그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최종 보철은 아니죠. 임시치아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가서 뭐 말하거나 뭐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네, 오늘은 디지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예전에는 시도도 못했던 케이스 하나 진행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